안 접어도 좋은 방송, 누구랑 보아도 좋은 방송. 안녕하세요, 호감게임TV의 호감입니다. 이번 영상은 캐딜락과 다이노소어 세 번째 스테이지, 캐딜락을 타고 적들을 시원하게 차로 공격하는 스테이지를 걷거나 뛰어서 한 마리도 안 죽고 공략이 가능할 것인가 궁금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출발합니다. 제가 선택한 캐릭터는 메스입니다. 스피드보다는 적들을 빨리빨리 처리하는데 공격력이 좋은 파워형 캐릭터가 유리하지 않을까, 네,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냥 파워형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번 영상의 가장 큰 적은 저 무전기입니다. 먹으면 자동차가 달려오기 때문에 다시 해야지 됩니다. 이번 영상의 가장 무서운 적은 저 무전기네요. 지금 현재 시간은 2분 25초가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입니다. 여유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평상시라면 참 편하게 처리할 적들인데요, 마음이 괜히 급해지니까 컨트롤이 생각 외로 안됩니다. 이와 반대로요, 굉장히 시간이 좀 애매할 때, 제가 학생이었을 때 학원 가야 할 시간이 20분도 안 남았어요. 근데 게임 한판 하기에는 애매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어려워하던 게임을 동전을 넣고 시작을 했는데 게임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벌써 게임이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고 제가 신들린 컨트롤을 하고 있을 때가 있죠. 꼭 학원 시간이 거의 다 됐을 때요. 손을 놓자니 게임이 잘 되고, 학원을 안 갈 수는 없고요. 와, 정말 일부러 죽으려고 해도 적들이 또 안 때려줍니다. 갖다 대도 안 때려요. 슈팅 게임에서는 총알이 그렇게 날 비껴갑니다. 와, 그럴 때가 있었어요. 학원 시간이 다 됐던가, 그날따라 오락실에서 약속을 안 잡았는데 약속 시간이 다 돼서 나가야 될 때. 액션 게임이면은 그냥 그대로 두고 가고요, 슈팅 게임이면 있는 폭탄만 다 쓰고 그냥 일어납니다. 마리수 상관없이요. 물론 옆에서 구경하는 꼬마가 있다면 두고 가지요. 보너스를 한 마리 받았지만 체력도 체력인데 지금 시간이 1분도 안 남았습니다. 적들 체력이 많은 것 같진 않은데, 아, 29초, 28초. 아, 정말 시간이 부족합니다. 맞아 죽는 것보다 시간 부족으로 죽겠네요. 급한 마음에 달려갑니다. 아, 14초. 여기서 만약에 에너지 부족으로 맞아 죽고 시간 부족으로 한 마리 더 죽는다. 와, 이거 한 번에 두 마리 정말 억울하죠. 자,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타임오버로 한 마리 죽었습니다. 이게 속 편하죠. 나는 못해서 죽은 게 아니라 시간 부족으로 죽은 거다. 자동차를 안 타면은 시간 부족으로 죽을 수밖에 없네요. 제가 보여드리는 건 이 영상 하나지만요, 다른 캐릭터로도 몇 번 도전을 해봤거든요. 시간 부족입니다. 무조건 시간이 부족해서 한 마리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게임 리뷰 영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주신 분이 두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더라고요, 시간 부족을. 그 당시 저는 오락실에서 차를 안 탄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해봤습니다. 동네에서도 차 안 타고 가시는 분들을 본 적도 없고요. 하이스코어를 노리시는 분들은 차를 안 탄다고 합니다. 와, 한 마리 목숨을 포기하면서까지 하이스코어를 노린다니, 정말 대단한 실력자들입니다. 이 메스 캐릭터는요, 그때 당시 오락실에서 방호동이라고 부르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면은 마동석이라고 불렀을 거예요. 키는 2m5에 몸무게는 97kg인데 이 정도 키에 덩치면은 150 이상 충분히 나가죠. 이번 스테이지에서 나오는 모든 물건들을 다 부셔도요, 체력 안 나옵니다. 제가 다 부셔봤어요. 아, 보스 등장이네요. 이 보스도 자동차로 몇 대 때렸어야지 되는데 아쉽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보스는 아닙니다. 총 나왔네요.
사실 이 총보다는 샷건 한 두세 발 갈겨주는 게 더 짜릿하죠. 한 대만 맞아도 죽을 정도의 체력이긴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죽는 건 싫더라고요. 이번 스테이지가 한 마리도 안 죽고 공략이 가능한가, 뭐 그런 실험적인 영상이니까요. 역시 마무리는 샷건으로. 네, 깔끔하게. 결론은 이번 스테이지는 자동차를 안 타면 무조건 한 마리 죽는다. 네, 확인하셨죠?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안 보셨다고요? 그래서 쿠키 영상 넣어봤습니다. 음악 잠깐 멈춰! 멈추라고! 쿠키 영상입니다. 네, 3인용으로 시작을 하는 이유. 3명이서 플레이할 때 자동차를 타면 누가 운전을 하는가 궁금하잖아요. 매스로 무전기를 주워보겠습니다. 이 차의 주인은요, 이 게임의 주인공 잭이거든요. 무전기를 메스가 먹으니까 메스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무전기를 먼저 짚는 사람이 핸들을 잡게 되는 걸까요? 이번엔 잭으로 집어봤습니다. 그렇네요. 역시 무전기를 집은 사람이 핸들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한나가 뒷자리를 탔습니다. 아니, 잭의 연인인 한나가 옆자리에 앉지도 않고요. 메스가 앉았습니다. 이 게임의 유일한 여성 캐릭터거든요. 적으로도 여자는 안 나옵니다. 표면적으로는 연인이고 사실은 저... 남남 커플일까요? 그렇다면 한나가 집으면 옆자리에 누가 앉을까요? 이번엔 한나 먹어봤습니다. 과연 옆자리는? 메스가 앉았습니다.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보면 잭이랑 한나는 연인이지만 사실적으로는 여자는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네, 저는 몰아가기를 하고 있어요. 농담이었고요. 그럼 이 게임에서 운전은 누가 가능한가? 무전기를 집은 사람만 가능한가? 아닙니다. 이 게임은 무전기를 집든 안 집든 저 3명 중에 아무나 운전이 가능해요. 오락실에서 우정 파괴가 일어납니다. 운전 잘하는 친구한테 양보를 하면은 정말 평화의 게임이 되지만요. 내가 운전 제일 잘하니까 내가 운전할게. 아, 맨날 너만 운전해. 오늘은 나도 좀 운전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이렇게 우정 파괴가 일어납니다. 한 명은 앞으로 전진하고 싶다. 한 명은 뒤로 가고 싶다. 둘이 그렇게 입력을 하면 차는 가만히 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은 앞으로 간다. 나머지 한 명은 위로 간다. 그러면 네, 대각선으로 갑니다. 그러니 운전이 제대로 될 수가 없죠. 우정 파괴를 노리고 만든 제작사의 의도된 보너스 스테이지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게임 리뷰하다가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테스트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네, 마지막 자동차 타는 이 영상은 남남남 커플로 평화로운 드라이브 영상을 찍어본 겁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호강게임TV를 봐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밌는 영상 가지고요, 리뷰 가지고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뵐 때까지 늘 건강하시고요, 금방 올게요. 감사합니다.